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뉴봉고3 1톤 4륜 더블캡 장축 GLS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065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2,150만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한번 할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1월 3일 출고 2020년식 수동 미션, 4륜은 다 수동 미션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065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따로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사진, 전면 측면사진, 이렇게 더블캡, 후면사진, 측후면사진, 실내 브라운 시트로 되어있고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와, 뒷좌석 바닥은 코일 매트 장착을 해놨고요.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6단 미션, 수동 미션이고, 4륜. 그리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열선, 열선 핸들 기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차선 이탈 경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판상 주행거리는 7,944km. 타이어랑 휠은 뭐 거의 새거나 다름없겠죠. 정품 내비게이션이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는 2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차가 너무 깨끗하죠. 옵션도 너무 좋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출고된 2020년식 기아 더뉴봉고3 1톤 4륜 더블캡 장축 GLS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3,0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2,150만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할인해서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